한 기독교학교에선 부활절을 기념해 특별한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목동에 위치한 영산고등학교는 예수님의 섬김을 돌아보는 세수식을 진행했습니다. 서울 영산고등학교는 서울 양천구에 위치했으며 영상과 애니메이션 교육으로 특성화된 학교입니다.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설립된 학교로서 해마다 부활절을 앞두고 세수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금요일에 1, 2, 3학년 450여 명의 학생들은 차례로 강단 위에 올랐습니다. 기다리고 있던 선생님은 제자를 맞아 잠시 이야기를 나눈 뒤 물로 제자의 손을 씻어줬습니다. 교목 이직원 목사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며 우리를 위해 친히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고 따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학생들은 세수식을 통해 각자가 그리스도의 피로 대속받은 값진 인생임을 새기며 그만큼 귀한 삶을 살아낼 것을 다짐했습니다. 한편 구TV 기독교 복음 방송은 세수식이 진행된 날 영산고등학교를 찾아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미디어 교육 및 복음 사역에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협의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기관은 기사 공유 및 공동 캠페인 진행 등으로 기독인재 육성을 지원하고 기독방송의 선한 사역을 알리겠다는 방침입니다.